제가 빠니보틀님이 쓰시는 가방을 샀는데, 영알람 채널에서 그 소개가 있어가지고, 저도 이제 방수 제품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, 샀습니다. 그, IL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직수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박스를 열어봤는데, 왜, 왜 주는지 알수 없는 뽁뽁이를 이렇게, 포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, 네. 줬고요.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, 교환 반품 신청서가 있습니다. 7일 내에. 온지한 3일 정도 됐으니까. 이 제품은, 더플, RG 60리터 짜리고요. 34리터가 있고 60리터가 있는데 60, 80 이렇게 있는데 가격 차이는 34리터가 57만 원이고 60리터가 50만 원. 그다음에 81리터인가? 그게 53만 원이에요. 3만 원 차이고 약간 좀 멀리 여행을 갈 때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습니다. 일단 박스는 치워 볼게요.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. 그짐 하나도 안 넣은 상태에서도 지금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. 세울 수가 있고 요거는 약간 느낌이 그 고무 호수 같은 느낌이네요. 고무 호수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끈달수 있는 뭐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요거를 빼서 이동할 때 이제 캐리어처럼 쓸 수가 있는 제품인데요.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. 워낙 궁금했어가지고, 이거는 이제 X자 형태로, 이렇게, 평소에는 이제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고, X자로 해가지고, 이렇게 손으로도 들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. 얇았고, 좀 딱딱한 느낌? 그래서 쿠션이 없어서 메고 다닐 때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안에 옆에는, 여기 이제 메쉬 성분으로 돼서 이렇게, 돼 있는데, 생각보다 작습니다. 한 25cm, 그리고 여기는 한 8cm 정도 되겠네요, 안에. 그다음에 이제 지퍼인데, 이제 방수되는 지퍼죠. 그리고 끝쪽에는 이렇게 좀 거는 게 있어가지고, 좀 마감, 네. 나쁘진, 아는데 아무튼 뭐걸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도 뭐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뭐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방수가 되는 지퍼라고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잘안열 뻑뻑하네요. 좀 많이 뻑뻑합니다. 처음이라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방수가 되는 이제 지퍼. 안쪽에 이렇게 열어보면, 안쪽에 무슨, 이런 게 있네요. 안쪽에 여권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, 또 보조장치 같은 게 있고, 요걸로,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쉽게 찢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, 이거는 이제 뽑아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있네요.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, 뭐 여권이라던가 이런 거 안에다가 안전하게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뒤쪽에 그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뒤쪽 부분 때문인 건지 여기에다가 딱딱한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.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홈도 있고요. 홈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. 아무튼 있습니다. 여기 홈 같은 게나 있고, 네. 가방은 뭐 되게 단촐해 보이긴 하는데, 네. 아무튼 방수가 된다고 하니까, 제가 보통 들고 다니는 거는 이게 총 이렇게 다섯 개인데, 요건 안 쓰고요. 이거는 예전에 어릴 때부터 있던 거여가지고 쓰진 않고, 진짜 좀짐 부피 클때 이사할 때좀 많이 쓰고, 이거는 이제 국내 여행용.
여기 캐리어가 있고요. 몇 리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산 거, 이게 60리터고, 그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제 가방은 이게 한 32리터 정도 그 크기랑 비슷할 거예요. 그래서 대충 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요거는 이제 노트북도 다닐 때 쓰는 겁니다. 뒤에 이렇게 좀, 뒤에 이렇게 쿠션이 있어가지고, 네, 노트북 들고 다닐 때 쓰는 것들이고요.